네, 어제 깜짝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워터파크에서 차 4대가 큰 불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폭염 속 차가 화약고일까요? 영상 보면서 함께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네, 강원도의 아주 유명한 워터파크의 네, 주차장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이렇게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지금 불길이 번질까 주위를 살피는 관광객들도 있는데요. 어제 이 야외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게 11시, 오전 11시 12분쯤입니다. 불에 탄 차량들, 이렇게 지금 차량 뼈대만 남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차량 화재가 번진 건지 원인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뭐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조사 중이다라고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예컨대 지금 처음 발화 지점이 1톤 택배 트럭에서 불이 붙었는데요. 네. 택배 트럭에서 어떤 경위로 불이 붙었는지까지는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디서 뭐 발화 지점이 있었느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택배 트럭에서 불이 붙어가지고요. 양쪽에 현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옮겨 붙어가지고 결국은 불이 지금 번져 나갔다. 네 대가 불에 탔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지금 그 중에서 지금 세 대는 거의 뭐 굉장히 피해가 심해서 완파 지경에 이르렀고 한 대는 이제 상당히 그을린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워터파크에 온 손님 중에 한 분이 소방관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오, 소방관이 계셨군요. 네. 그래서 그 소방관 직위는 이제 소방경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구리 소방서에 있는 이제 119 센터장이신 이제 소방경님이 네. 가족과 함께 지금 저 워터파크에 갔다가 연기가 아까 무럭무럭 올라오는 네. 것을 보고 네. 쫓아 나가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고를 하면서 지금 이 진화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현장에서 차량에만 이제 불이 붙은 건 다 진화가 됐고요. 다행히 초기 진화 작업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뭐 인명 피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보니까요 경찰분들이나 소방관분들이나 정말 휴가를 가셨는데도 마음을 편히 못 놓으시는 것 같아요. 휴가 중에도 범인이 보이면 범인 잡으러 가시는 경찰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 이 소방관도 결국은 아 지금 빨리 불 잡아야 돼. 아무래도 네네. 이 휴가 오신 분께서 빨리 대응하셨기 때문에 불길이 25분 만에 또 잡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오션월드가 좀 흥미로운 건 소방관을 무료 입장을 시키는 그.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이제 장소였고 동행가족은 50%까지 할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 지역에 있던 또 다른 소방관, 종로에 소속돼 있는 소방관 또 한 분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휘설을 갔다가 적극적으로 또 진화하는데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 이제 소방관들이 가까이 있어서 이게 아주 초기에 성공적으로 진화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화재 사고에 대한 소방 관계자 목소리 듣고요.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직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교수님, 아무래도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뭐 37도, 38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날씨도 좀 더 발화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뭐 추측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고온 다습한 이런 온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차량 이제 그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계절 중에 이런 형태의 차량 화재는 여름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이제 직사광선이 쪼이는 데다가 이제 차량을 이제 주차를 시켜놓으면 차 안의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네, 90도요. 네, 그러니까 90도면 사실 물이 거의 끓기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터나 스프레이나 또는 이제 보조 배터리 요새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직사광선 아래 차 안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두시면 아. 그것이 차량 안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네. 이렇게 트럭이 뭐 전소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화물질은 꼭 가지고 내리시든지 아니면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탈취제, 뭐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것들은 차에 두시지 말라. 이수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팁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저 변호사님, 결국은 이 차량 화재로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상받아야 돼? 굉장히 지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보험사의 그 처리 문제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차량 내에다 뭐 여러 인화성 물질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고온 위로 올라가면서 아마 폭발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차들 이제 책임보험에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 차로 인해서 1톤 트럭 옆에 있었던 차들은 이제 이 차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원에서 뭐 아마 일정 금액 판단이 되긴 할 텐데 손해 전부를 받기보다는 이제 그 보험 당시 시가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대가 아니라 약간 손실은 좀 보긴 하겠지만 보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톤 차량 근데 그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분께서도 굉장히 본인이 황당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뭐 보험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1톤 차량이 가입되는 보험사에서 문제들 다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아마. 네. 자, 어제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그래도 빨리 조금 더 그 매듭 지을 수 있었을 때는 그 휴가 나온 소방경이 또 역할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